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을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시진핑도 또 대받아쳤네요. 그런가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사이에는 시진핑을 친구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적보다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미국 증시 일중 차트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게 빠져서 시작하죠. 0.5% 빠져서 시작합니다. 왜? 중국이 그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이게 중국 시각으로 오후죠. 저녁에 그 대미 그 관세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락 출발했죠. 근데 여기 이 시기 여기가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좀 있었는데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파월 때문에 더 빠졌다라고 하는데 파월은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건 뭐였냐면 지난 7월 달에 FMC 때 당시처럼 일시적이다 뭐 이런 식의 좀덜 비둘기적인 내용을 언급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좀 무슨 문제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 일상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비둘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올라갈 줄 알고 이때쯤 그 룰랄라 하면서 좀 잠을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더라고요. 서 팀장이 시장을 안 지켰구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트럼프가 여기에서 한마디 합니다. 갑자기 트위터에 미국 기업들은 즉각 중국의 대체처를 찾아라. 오더 명령을 내렸고요. 거기에다가 뭐 중국은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합니다. 그 지금 뭐저 트럼프가 얘기한다고 찾을 수 있나요? 그렇죠. 네, 막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1.6% 정도 빠졌고요. 더 흘러내렸던 요인은 뭐였냐면 트럼프가 몇 시간 안에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은 뭐였냐면 뭐 하웨이에 대해서 지금 3개월 연장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즉각 중지. 그 다음에 그 이번 주에 있을 전화 통화 협상. 그 다음에 9월 초에 있을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취소 관련돼서 그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 그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빠지죠. 그러니까 시장은 트럼프의 발언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나올 만한 이슈들에 의해서 더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발표를 하죠. 이게 10% 관세 발표를 15%로 올리고 2,500달러 지금 기존에 돼 있던 거 25%를 30%로 올리고 그러면서 난리를 더 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외로 미국 증시가 한1% 정도 시간외로 더 빠지고는 있는데요. 그게 1.5% 정도 빠지다가 지금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확실성 일단은 해소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려했었던 부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사라진 건 아니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아니, 뭐,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주목은 하고 있지만은. 그쵸.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뉴스 플로우를 쭉 볼게요. 일단 트럼프가 5월 5일 날 3,25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계획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줄줄줄 이어지다가 6월 29일 날 G20 정상회담에서 그 일단 시진핑하고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거를 협상 이후로 미루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은 3,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발언은 뒤로 연기. 거기에 대한 기대는 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8월 1일 날 트럼프가 갑자기 9월 1일부터 10% 관세 부과할 것이다 발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자기네들 G20 정상회담에서 연기를 하자고 해놓고서는 이거를 발표를 해버리니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즉각적인 발표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기가 베이다이어 회의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즉각적인 발표는 없었죠. 대신에 그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민은행 위안화 절화 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이제 8월 초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심리적인 마지노선 7위안을 넘어서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그러자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버리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온 거죠. 그랬는데 일단 베이다이어 회의 끝나고 나서 그 전화통화했다. 13일 날 전화통화했고 뭐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고
다시 경고를 했고 네,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겠다. 근데 미국 쪽에서는 카들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에서 보도된 것보다 더 좋은 그 통화 내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강세를 좀 보였었죠. 그랬는데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마련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발표를 한 겁니다. 750억 달러에 대해서 5%에서 10% 관세율을 발표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12월 15일날 자동차 관세 발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수폭 하단을 했고요. 이제 중요한 건 트럼프가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정치 평론 보도들의 언론사들의 보도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기가 8월 1일 날 그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중국이 거의 대응을 해버리니까 깜짝 놀라고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 고위급 그 관계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 발표를 한 거죠. 이제 그리로 가서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니까 트럼프도 주말에 그 존슨하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좀 이거 유화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또 하죠. 그러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또 한마디 합니다. 아니다. 그거 잘못 언론이 잘못 해석한 거다. 강경하게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하고요. 이 사고하는 수준이 트럼프나 아베나 도낀개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은 지금 현재 가장 불확실성은 뭐냐면 트위터의 머리예요. 그 트럼프가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달리 얘기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맞아요. 이제 얼마 전에는 또 세제 개편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논의를 한다고 했다가 논의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뭐 그런 식의 발표들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기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뭘까요? 결국은 이제 대선을 저기 잘 치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들을 갖다가 막 헷갈리게 해가지고 아무 판단을 못하게 마취시키는 건가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 자체가 지금 40%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주가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그 장래경제 역전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그와 관련돼가지고 과연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가장 관건이고요.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도 그랬잖아요. 미국 증시를 보면 결국은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락 출발을 했지만 파월 연준의장 때문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은 지금 현재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적으로 격화되고는 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연준의 그 최근 들어서 연준위원들 일부가 금리 동결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격화를 약화시키는지 그 우려감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G7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일단 성명서 발표는 없을 겁니다. 트럼프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라든지 뭐 여타 이제 정상들은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트럼프도 여기서 기자회견이 있을 건데 여기서 과연 어떤 식의 내용이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장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이 급등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죠. 오늘. 더 나아가서 이번 주 중반에 결국은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발언들이 과연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에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뒤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가 만약 기자회견에서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비난을 가해버리면 시장은 뭐 반등을 못하겠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위안화 환율이거든요. 그 트럼프 발언 이후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0.6%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간 애로는 별로 안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은 0.6%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절하고시를 하는 건 뭐 당연하겠죠. 거기 다음에 7.1 위안 넘었었잖아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그다음에 그 전주에도 그 전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역내 위안화가 7.1 위안 넘었으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크게 부담을 줬던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달러 환율의 급등 양상도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외환시장, 그러니까 시장을 오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G7 관련돼가지고 기자회견 내용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10시 한 15분 정도에 인민은행의 절하고시 폭도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안정을 찾을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중반에 있을 그 연준위원들의 발언들 이것들에 의해서 시장의 변화가 좀 야기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초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네, 주초반 예.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이제 변화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